여기 있으면 에어컨 갖다 줘서 다 갖다 주죠. 그래서 한 줄만 가는 거라고. 한 줄만 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민타의 시범 팀장 나경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분포 현장, 촬영 현장 왔는데, 화장실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드릴 텐데, 매번, 화장실은 드라이피스나 이제 FCC 가면 시공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좀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깔끔하고 좀 퀄리티 있게끔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잘 봐주시고,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장실 기준점 이제 가내는 것에 되는데 이제 이 가게하고 젠다이가 나있기 때문에 젠다이 기준으로 해서 레이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지 먼저 정해야 돼요. 근데 벽만 생각하고 스타트를 해버리면 바닥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나눠서 가야 된다. 그런 거를 먼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스타트를 해야 좀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냥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미스탱. 이미스탱은 머릿속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해서 머릿속에 구상을 먼저 다 해놓고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또 놀라지는 욕조가 들어가는 자리라 욕조 위치에서는 욕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70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800이든 뭐 이렇게 나오는 쪽이 요만한 것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와. 뭐 어떤 분들은 또 젠다이 혼내서 원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간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일명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일본말 후레아키 친다고 하는데 나눠줄 때 내가 여기서 원장으로 칠 때 욕조 끝나는 부분 앞에서 바닥에서 쪽이 작은 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먼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르는 용접 같은 경우는 좀 매끄럽고 방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임의적으로 이제 접착 부분만 이렇게 바르는 거지. 또 이거 가지고도 프라이머 도포는 80% 이상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시는데 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업체에서 준비 안 된 거를 저희가 자중증화하신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발라놓은 거니까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있으면은 꼼꼼하게 잘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이 이제 여기 같은 전부 다 에폭시랑 드라이피스 시공할 거고 이제 쭉 돌려보면은 문화구가 보통 깊게 파져가지고 막 10전씩 나온 데 있어요. 이렇게 주범지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에폭시로 막 시공하려고 하면은 너무 두꺼워서 좀 위험 부담도 크잖아요. 나중에 하자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두꺼우면 떠가리 두께가 나오면은 한 벽을 그냥 무광 마타일로 한 벽을 이제 떠가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얇게 에폭시 시공을 이제 겸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여러 제가 이제 현장들 이제 형님들이나 이제 동생분들 일을 도와주러 이제 가끔 한번 지원 나가 보면은 좀 다 그냥 붙이는 거야 요즘 판판 찍고 면 맞추는 거야 뭐 다 잘하는데 제일 이렇게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면 코너 부분. 보통 이게 이제 코너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껴넣기 방식이에요. 옛날에 이제 떠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다 기본적으로 껴넣기 방식으로 떠가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코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껴넣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두께 내가 붙일 수 있는 최적화의 두께에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스타트 하거나 한박 이제 잘리는 로스 가지고 껴넣기가 되는 거 그 자체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퀄리티 면에서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 면치기야 요즘 하도 말이 많이 나왔지만 이 다 웬만하신 분들 기자분들이면 웬만한 면치기도 다 잘하시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냥 섬세하게 조금씩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좀 보이고 그 평탄이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도 600각을 깠는데 보통 바닥을 다 잘 잡아놓고 아차 시공을 하는데 평탄을 찍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평탄 찍을 때
바닥 거실 폴세린이나 뭐 바닥갈대나 이제 화장실 바닥갈대나 마찬가지로 구사비 이렇게 평탄에 의존하지 마시고 면으로 먼저 때려서 맞춰놓고 평탄은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땡겨서 맞히고 뭐 들어간 거 땡겨서 맞히려면은 이게 바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가 억지로 땡겨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생됐을 때는 또 그게 내려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빨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뜰 확률도 많고 보기도 안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유심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내가 그냥 평탄이 없다는 식으로 때려서 면을 맞춰서 스타트를 하시면 되고, 일단 화장실은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엄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댓글 올린 거 보다 보니까 많이 읽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제가 영상을 그냥 거의 스타트랑 마무리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베이스 젓가락 포세린 타일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줄자를 뭐 1m씩 끊어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재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줄자도 쓰진 않고 거의 이제 타일 쪼가리나 아니면 T자 아니면 그냥 원단 들고 재단을 많이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타일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향을 항상 그냥 위로 가는 방향을 유창하게 맞추고요. 이제 재단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대놓고 그냥 그 레이저 보고 그냥 쓰시면 이렇게 매지 두께만 빼고 재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사비 가지고 이제 높이만 맞추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벽을 이제 끝났고 이제 이쪽을 오늘 순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젠다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젠다이 증상이 너무 심하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두께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철거를 어느 정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철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젠다이를 먼저 붙이는데 이제 록도가 750인데 600까지 용도 원장을 알아도 거의 원장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역 저하실 수 있는 요 천장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원장으로 스타트가 갈 거예요. 그래서 원장을 스타트하면은 여기가 15년짜리가 들어갔는데 이 안쪽은 록도가 들어가서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바닥 앞에서도 다 600짜리로 크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 그냥 처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그냥 내용상 많지도 않고 해서 이제 한번 오늘 날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레이저 키면은 밑에 저같이는 윗라인은 팔 붙이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다가 짤짤하게 표시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여기 점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위에서 보면은 여기는 타일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욕조가 벽에서 750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타일을 여기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에폭시다 보니까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여기를 그냥 기울여서 붙여놓고 받침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이해해주세요. 이게 다 욕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려지는 부분인데 받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타일 하나 붙일 거예요. 네. 젠다이에서 면치는 부분은 몇 센치 정도 나와요? 한 15mm? 15mm 정도? 아... 거의 그 부분이 그렇게 일정해요, 그렇게?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맞춰야지. 아... 그치, 똑같지 않으니까.
바람을 이렇게 다 껴넣어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에 파이를 넣는 거죠? 네. 내 시공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폼은 내일 써? 응? 폼은 내일 쓸 거예요? 아. 그치, 어느 정도 양생하고 폼 쏘는 거지, 요즘은. 그래서. 우리 선에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두껍지 않아. 돌리는 부분 양쪽은 앞차를 다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시공하죠. 그거 없어가지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위에 말하자면 젠다이 덮는 것처럼 아예 꽉 채워서 뚜껑 접을 때 한번 다시 물티슈 갖다 드릴까요? 아, 괜찮아. 못 드리죠.
아, 그렇구나. 왜요?
있는 것까지 다 저쪽에 쓰고 현관을 이렇게 붙였잖아. 그럼 현관을 체크해 주면 되잖아. 마음에 한 박스 10개 시켜. 올라갔는데? 거긴 괜찮은데 이쪽이 올라갔다고. 됐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젠다이 뚜껑은 내일 마무리하고, 욕조 옆면하고 다 내일 하고, 바닥만 이제 이렇게 내일 하는 시즌에서 오늘 이만원은 다 마감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콘도 마감이 전체적으로 다 매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감 처리가 깔끔할 거예요. 그런 거 좀 유의하셔서 시공 하시면 작업도 의외로 편해요. 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